내년 정초에 또 굉장히 또 저 큰 호재가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올해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. 안녕하세요.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지난 영상에서 네. 이찬원님의 하반기 운세를 봐주셨었잖아요. 그쵸? 네. 네, 이번에는 연말도 다가오니까 네. 연말 운세를 한번 알겠습니다. 네. 이찬원님 연말 운세 공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도 이찬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 활동도 열심히 잘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또 이찬원님 나오는 프로그램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한일도령이 매주 화, 수, 목, 등 8시 반부터 11시까지 라이브 방송 소통하고 있습니다. 유튜브판 무엇이든 물어보살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굉장히 좀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많이 적응이 되셨더라고요. 이제 올해 초만 하더라도 그래도 약간은 뭐라 해야 되지 대학생 같은 일반인 같은 그런 좀 풋풋함이 좀 많이 남으셨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이제 능수능란하게 막 진행도 하시면서 노래도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느껴졌는데 올해 이찬원님이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신곡도 냈고 좋은 활동을 이어나가시고 계신데 올해 연말에는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. 오반기로도 이렇게 노란색 깃발이 나왔고 이때는 시적으로 이찬원님이 대문 밖의 일보다는 대문 안에 이제 가족사의 일들이라든지 내가 이제 조금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남들한테 좀 말 못할 조금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이때는 이찬원님이 대인관계에 있어가지고 가족관계, 집안의 조금 일들을 좀 잘 돌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하시고요.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요. 올해 연말에 이제 우리 이찬원님이 오히려 상복이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야기는 하셔요. 상복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하시니까 아마 이찬원님이 요번에 좀 상을 받고 만약 연말에 상을 받게 된다면 내년 정초에 또 굉장히 또 저 큰 호재가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요때 양력으로 11월 때쯤에는 상복을 받기 전에 뭐 CF운도 사실상 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이찬원님이 좀 가게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금전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찬원님 개인적으로는 연애수의 상승의 운기도 있습니다. 이거를 뭐 나중에 좀 공개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주변에 좋은 인연과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기운도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팬분들이 옆에서 우리 이찬원님 연애한다고 너무 이렇게 그 방송 생활 좀 지장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찬원님은 또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주예요. 강한 사주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방송상의 노출을 잘 표현을 안 하는 성격이고 크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생기면 생기서 더 책임감 있게 하는 스타일이니까 그런 연애사도 좀 이쁘게 잘 지켜봐 주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하면은 연말에 가정사, 이제 건강상, 개인관계에 조금 걱정이 되는 일이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CF를 찍거나 상을 받게 되거나 연애운의 상승운이 있으니까 장점은 더 크게 살리고 단점은 최대한 억제를 하시면은 올해 연말 잘 마무리할 수 있겠다라고 사료가 됩니다.